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연이 아니고요. 좋은 물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 좀 드릴까 이렇게 영상 찍어 올립니다. 특히 평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참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핫설 쇼핑몰 주소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커피냐? 실크커피!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커피, 실크커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움의 향연. 세계 5대 커피와 실크 파우치 세트를 소개합니다. 핫설몰 런칭 15% 핫세일. 이게 이름이 특이하죠. 뉴똥 커피입니다. 새로운 똥이라니. 최상급 아라비카 원두. 이걸로 만들었다고 해요. 100년 전통을 가진 진주 실크와 50년 전, 그렇죠. 진주가 원래 좀 실크로 유명해요. 실크의 도시라고 합니다. 뭐, 저도 진주 사람이지만 잘 알죠. 그래서, 아무튼, 이 커피와 실크 성분이 들어가요. 누에겠죠. 누에. 이게 보면은, 누에 분말이 0.15% 들어갑니다. 프리미엄 원두로 최상급 원두 품종인 아라비카 원두, 페루 게이샤, 잉카와시, 에티오피아 시다모 이렇게 세 곳에서 나오는 원두를 사용한다고 해요. 실크 프로틴, 원두의 취약점인 공기, 수분, 햇빛을 막는 실크 프로틴의 특수한 코팅 효과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고 커피 고유의 깊은 맛과 풍미, 이런 부드러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로스팅 방식, 저가 원두를 대량으로 태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고가 원두를 태우지 않는 단계까지 로스팅해서 그 원두에 아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라비카 원두고요. 해발 1000m에서 2000m 그런 서늘한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원두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원두에 비해 잘 익은 커피 체리만 핸드픽 하는 수확 방식으로 손으로 딴다는 거겠죠. 굉장히 부드럽고 감칠맛, 뛰어난 감칠맛을 자랑한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수치가 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지속력이 좋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향을 말하는 걸 거예요. 카페인은 조금 적은 편이고 산미도 좋고 풍미도 좋고 그리고 보면은 원두를 갈아놓은 형태가 요거 모카 포토 이 정도로 이제 곱게 갈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총 10개가 들어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핫설물 들어가시면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둘 다 10개짜리고 똑같은 건데 하나는 파우치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3만원이고 요거 커피만 되어 있는 거는 2만원입니다.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요렇게 한 팩 한 팩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이걸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홍차나 녹차처럼 이렇게 티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종이 보이시죠? 옆에 양옆으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컵에 딱 꽂으면 이제 이렇게 컵이 있죠?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다려 먹는 겁니다. 아니 내려 먹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방법 잘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소에 커피를 잘 안 마셔요. 거의 안 마십니다. 끽해봐야 뭐 그 믹스 커피 있죠. 싸구려. 그거나 뭐 한 잔씩 마실까. 아메리카노 이런 거 잘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먹어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워낙 입이 저렴하고 싸구려라가지고 이거랑 아메리카노랑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지만 평소 이런 걸 즐겨 드시는 아주 가까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 지인분께서는 확실히 아메리카노보다 부드럽고 풍미가 좋다. 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추드립니다. 이게 19,5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당 2,000원이 채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전에 제가 부각 팔던 거 기억하시죠? 품질 좋습니다. 저를 믿고 구매하시면 돼요. 아이 부끄러워.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꼭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또 사연 만들어 올게요. 사랑합니다.